이윤장입니다. 네, 저 이무철 애국지사님. 아, 예. 네. 제가 좀 아시던데요. 예. 이윤장 애국지사님. 네. 이윤장입니다. 네. 며칠 전에 뵀죠. 네, 네. 윤석진 애국지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희역 애국지사님. 네. 우리 저 이재명 성남 시장님. 아. 이윤장 애국지사님 이제 17살 때부터 광복군 광복군 청년단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셔가지고 광복군 장교로 네. 사선을 여러 번 넘으시고 네. 지금 애국지사시고 그럼 윤석진 요즘 애국지사님도 이제 저희 국회 이사일을 보고 계시는데 광복군 출신이십니다. 네. 오희역 이사님도 여성 광복군 출신이십니다. 네. 정장교가 있어요? 네. 오광선 광복군 사령관의 따님이세요. 둘째 따님이세요. 아, 네. 우리 저 이인장 지사님의 아버님은 임정의 국무위원 하던 이광선 선생님이세요.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요. 어떤 그 설례 이 지장님께서 이걸 하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 단체장이나 정권이 바뀌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애국지사님들을 모셔다가 기자로 담기 대접해드리는 이런 설례를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것들은 많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어떤 모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아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홀대 받는 부분을 바꾸는 단추가 되도록 독립운동가가 그 당시만 해도 굉장한 분들이 살아계셨는데 하필이면 변절자를 갖다가 회장으로 초대회장으로 앉히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때 1960년도 초에 독립유공자 심사했던 심사위원장이 네. 국사편찬위원장이 했거든요. 그때 보훈처가 그게 원어처에서 네. 그 심사위원장이 친일 민족환역자인 이병도가 심사위원장입니다. 친일 분자가 독립운동가를 앉아서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심지어 중대장 했던 사람은 낮은 격을 주고 소대장 했던 사람은 높은 격을 주고 서로 서로 분란이 뭐, 내용 뭐 친일 행위했던 사람은 독립 아쉬워요. 그때 얼마 전까지는 항일전 네. 공부하는 걸 잡아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스 그냥 좌익으로 몰아가. 네. 뭐 항일투쟁 뭐 특히 항일 무장투쟁 공부하는. 네. 네.